오늘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회계연도 동안 호주 영주권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국가와 추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KLCD입니다. 작년 회계연도 동안 영주권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인도입니다. 본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영주권을 받는 스킬스트리밍, 주정부 스폰, 고용주 스폰, 독립기술이민, 지방비자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36,251명으로 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3배 이상 많은 숫자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비자, 부모초청 비자 등 가족을 통해서 비자를 받는 패밀리 스트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4,882명으로 숫자는 많았지만 전체 약 10% 비중으로 높지는 않았습니다. 인도 국적의 분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41,145명이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작년도 24,324명과 비교했을 때 큰 폭의 증가를 보여줬고 최근 추이로 봤을 때도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하면서 인도 분들의 이민자 유입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위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스킬스트림에서 인도 다음으로 많은 13,532명이 영주권을 받았는데 패밀리스트림에서는 2위 인도보다 2배가 넘는 10,402명이 영주권을 받아 해당 스트림에서 비자를 받으신 분들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총 23,936명이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전년도 18,240명에 비해 5,696명이 증가하며 약 30%의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며 코로나 이전 숫자에 점점 근접하고 있습니다. 3위는 필리핀으로 스킬스트림에서 9,125명, 패밀리스트림에서 3,957명이 영주권을 받아 총 13,085명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는 4,494명이 늘어나며 52%의 숫자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순위도 작년도 4위에서 한 계단 올라섰고 최근 기록한 숫자 중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4위는 네팔로 스킬스트림에서 11,304명, 패밀리스트림에서 737명이 받았는데요. 스킬스트림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비중이 높아 3위 필리핀보다 스킬스트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더욱 많았습니다. 네팔은 총 12,041명이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이는 작년도 6,628명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최근 네팔 국적의 지원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그 폭이 큰 폭으로 증가해 순위도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5위는 영국인데요. 스킬스트림으로는 8,565명, 패밀리스트림으로는 2,872명이었습니다. 총 11,439명이 영주권을 받아 작년에 비해 1,855명이 늘기는 했지만 증가폭은 19% 증가로 상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에서의 이민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이를 반영하듯 순위도 작년 3위에서 5위로 두 계단 하락했습니다. 6위는 뉴질랜드로 기술이민으로 1,538명의 숫자를 기록하며 기술이민의 강세인 모습을 보여줬고 7위는 베트남으로 뉴질랜드와 반대로 가족이민으로만 3,461명으로 기술이민보다 높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스리랑카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2022년 23년 호주 영주권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국가와 추이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다시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